공식 커플이었던 구하라 씨와 용준영 커플이 2년 열애 끝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 2011년 심야 데이트 현장에 포착되며 교제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그간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연예계 공식 커플로 교제를 했는데요. 하라 구하라 씨죠. 예. 네. 참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만나보셨나요, 직접? 아, 예. 예, 준영이가 하라 양을 데리고 이제 집에 왔었어요. 오! 네, 얼마 전 한 차례 제기된 결별설에도 여전히 연인 관계임을 밝히며 부인했던 두 사람. 하지만 지난 수요일 네, 끝내 결별했던 소식을 전했는데요. 보고 싶네요. 하라 씨 빨리 만나고 싶어요? 네. 제가 다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 뭐 저희도 뭐 요즘 쓸때 그래서 아직 물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아직 촬영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지금 될 거거든요. 네, 연락을 해보니까 맞다고 하네요.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거는 본인도 얘기가 없고요. 그때 뭐 언팔로 뭐 해가지고 좀 난리 났을 때 있었잖아요. 서로 정리 중인 상태였. 일단은 스케줄적인 부분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저 해외에서 스케줄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 같고요.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자주 잘 못하니까 오랜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두 사람 결별의 아픔을 딛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.